네, 어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현재 고등학교 교사면서 서울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소속으로 활동 중이신 선생님 한 분 연결해서 앞으로의 정시 일정과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요청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일단 수험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수능을 치르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재수생도 힘들고 N생도 힘들겠지만 재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 당황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네. 뭐 언론에서는 그 전에 예년에 비해서 다소 쉬웠다 혹은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막상 성적표를 받고 나서 당황하는 게 역력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뭐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 쉬웠다 혹은 평이했다 그랬는데 학생들은 막상 성적표를 딱 받고 보니 매우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또 막상 공개된 성적표를 분석한 걸로 봐서도 표준 점수가 좀 올라간 걸로 봐가지고 재학생들이 체감했던 난이도만큼이나 약간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정시 입시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일정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앞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요 1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1월 7일 목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11일까지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정시 전형 기간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져서 세 번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데 합격자 발표가 이제 2월 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록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기간에 학생들이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전형 일정에 맞춰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 수능의 특징이나 변수가 될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번 수능의 특징이요. 예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결시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 결시율이 15.36%입니다. 전체 결시율 15.36%는 한 번도 없었던 결시율이고요. 이 결시율은 일반적으로 이 수능이 필요 없었던 중하위권 학생들의 결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수능에서 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N생의 이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5%를 넘는데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더 많이 시험을 보고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더 많이 결실을 한다는 게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대입정시전형에서 국어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 가나, 나는 예년에 비해서 변별력이 좀 떨어졌고 국어는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문계, 자연계보다 국어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자연계열은 물리2의 과목 난이도가 매우 쉽게 출제가 되어서 100부이나 표준점수 모든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을 거고 대학에서 보정한다고 해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시도 수시만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요.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각 대학마다 반영 과목이나 혹은 과목 간의 반영 비율 같은 것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그 반영 비율 등을 숙지하시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하나 좀 더 팁을 드린다면 인문계와 자연계열 간의 교차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을 전공,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화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교차 지원을 허용하면서 특별히 이 인문계열 학생의 자연계열 교차 지원에 대해 이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계열이나 혹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계열을 동시에 모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수능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던 만큼 맞춤 전략 잘 세워야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수능 특징과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